포기하고 무슨 말을 한다고 해도 잘 생각해봐. 그런다. 여러분들. 스타크 반장님, 여기서 난동 사건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그래, 여기 손님 하나가 내게 싸우자고 대들었어. 이유는요? 여기 내 발렌타인 카드를 우습게 여겼지. 그뿐입니까? 아니야, 아마 또 이런 말도 했지. 아마 장미는 빨갛고 제비꽃은 파랗고 그 밖에 정신 나간 소리만 짓거렸어. 입거래. 무슨 죄명으로? 공안방해쯤? 또 말입니까? 업소를 아예 사들이고 싶은 생각도 들거든. 골프장 있는 별장도 샀는데 조금 좀 조심하는 게 어떨까요? 이 호텔하고 또 다른 두 개, 두 달 안에 손에 쥘 짝짝이야. 두 분은 전화로만 통화하셨죠? 서로 인사하시죠. 시카고에서 조금 움직이고 있죠. 네, 어디 자리 봅시다. 네, 이리. 에실리, 재미좋아? 오, 코노, 잘 지냈어요? 나? 잘 지내고. 네. 이틀 뒤면은 로스앤젤레스에 간다고 생각하고 있어. 정말 고마워. 위대한 댄서를 위해서. 아름다운 이 밤을 위해서. 다 연락해놨어. 질문 있어? 언제지? 곧. 와, 오늘 밤은 우리 모두가 눈부신데? 안 그래? 우리 모습 멋있잖아? 그래, 멋져. 사진이라도 한 장 찍어놔야겠어. 카메라 가져왔어, 김? 어. 자, 우리 찍어. 그래, 필름을 새로 끼워야겠어. 어, 가만, 피아노 옆에서 찍으면 어떻겠어? 거기가 더 봐야 되니까. 죄송하지만 우리 사진 좀 찍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 고마워요. 사장님, 여자 손님들이 기다리는데요. 그럼 좀 이따 또 만납시다.
아, 그렇죠. 자, 여기 캡톤 씨와 드레이퍼 씨. 소개합니다. 김 파커, 애슐리 월터즈.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로라 스타크. 반가워요. 반가워요. 이제 곧 차가 올 거야. 아, 그래? 난 작별 인사가 서툰 편이라서. 나도 그래. 사실 인생은 작별의 연속인 것 같아. 그래. 그래서 난 한동안은 혼자 있을 거야. 아파트를 하나 얻어가지고 그런 거지 뭐. 여전날 밤 그 일로 나보단 네가 더 충격이 컸었나 봐. 로라는 그런 일 다시는 하지 않아도 될 거야. 절대로. 그저 명심해, 알겠니? 아차 빠져들었다간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니까 말이야. 알아. 잘 가. 15분이요. 네, 그렇진 않아요. 약속한 돈은 전액 가져와야 돼요. 아니요, 저와 누가 같이 있는데 일과는 상관없어요. 제가 하는 일이에요. 택시 왔다, 김! 애슐리 한번 오는 거지, 응? 로라, 오빠한테 보낸다던 발렌타인 카드. 아, 애슐리, 보고 싶은데 어쩌지? 김, 왜 서둘러? 비행기는 아직 한 시간이 남았잖아. 잠깐 들을 때가 있어. 뭘 한 가지 꾸민 일이 있거든. 무슨 일인데? 비상금이지 뭐. LA의 그 영화 제작자와 일이 잘한다면 돈이 있어야 하잖아? 그것도 많이? 아이, 스타크! 유치장은 만 원이야. 그리고 그렇게 사박 비를 묻히면 어떻게? 이리 와. 나한테 장거리 전화 한 거 없나? 어, 없었어요, 현장님. 없다고? 네, 참. 자, 여기 이 자식 꺼내. 맥레이드 마이트 바이트에서 창문으로 2층을 겨누고 있었어요. 어, 응급실부터 데려가야죠. 이봐, 난 한 시간 후에 라스베가스로 가는 비행기를 타야 돼.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안 그래? 나 무단당해서 치료받아야 된다고요? 자식! 의사, 의사요! 여기 와서 앉아. 싫어요. 내 말 들어봐. 내가 제대로 겨누었더라면 넌 지금쯤 저승으로 갔어. 난 그냥 라스베가스로 떠났을 거고. 그런데 네 놈 때문에 시간이 지체돼서 비행기를 놓치게 되면 그때. 아니, 뭐가 알고 싶은 거죠? 난 알 거 없어. 여기 와서 말해. 아, 소장님이 불러주셨어. 아, 스타크, 그건 부당한 처사입니다. 치료부터 해주지 않으면 입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치명적인 놈일 거야. 입건 이유는 충분해. 어, 아, 이봐 스타크. 너 필름 있어 안 좋아라? 아니, 웬 참견이야. 어디 가 있어. 네, 무슨 일이죠? 문 닫고. 시간이 없는데요. 시간은 나도 없어. 문이나 닫고 거기 앉아. 그 손은 또 왜 그랬어? 에, 피의자한테 발표했습니다. 얼굴을 쳤다면 비번 때 술집에서 싸우고. 이보게 스타크, 자네 술버릇은 이제 누구나 다 알아. 그래 알아, 그 정도는 경찰이란 직업으로선 있을 수 있는 일이야. 하지만 내가 있는 한 우리 서에선 안 돼. 제 넥타이 똑바로 합니까? 다음 주에 아주 큰 사건의 재판이 있네. 자네가 2년이나 걸려서 수집한 증거, 바로 그 사건이야. 검찰에선 정신이 말똥말똥한 수사관의 증언을 바라고 있어. 구두도 닦고 미장원에도 다녀오죠. 술 냄새나 피우지 말고 눈이나 똑똑히 뜨고 있어. 입가심도 하겠습니다. 이봐, 자네는 유능한 수사관이란 건 나도 알아. 하지만 자네 없어도 구려나갈 수는 있어. 저 사람 그만두라는 소입니까? 자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여동생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로라? 예. 추측인가 확실한 건가? 매년 발렌타인 날이면 우리는 서로 카드도 보내고 통화도 하곤 했죠.
금년엔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제가 보낸 카드는 돌아왔고요. 로라가 라스베가스를 떠날 때 자네 남매는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걸로 아는데 그래서 특히 자네 그거 로라... 전화가 끊겼어요. 이상한 주소도 없고요. 펠립 없이 무슨 곡절이 있습니다. 라스베가스로 가는 비행기 시간이 45분 남았습니다. 정말 이러긴가? 이봐, 라스베가스 경찰에 부탁을 해봐. 거긴 그들의 관할... 난 오버타임 근무한 게 2주일이 나 있습니다. 그거 쓰겠어요. 내주에 그 재판은 어쩌고? 검찰이 연기하라고 해보세요, 서장님. 서장님, 제 동생입니다. 하나뿐인 가족이에요. 서장님은 어쩌겠습니까? 그래, 스타크. 열흘간 말미를 주지. 고맙습니다. 열흘이야. 그 이상은 네? 아, 아까 그 피의자 다행히 하치슨과 토페카에서 수배 중인 녀석이더군요. 내게 장거리 전화 온 거 없었나? 네, 그런 거 없습니다. 이봐, 스타크. 라스베가스는 초행 아닌가? 베가스. 라스베가스. 갑자기 어디요? 저쪽이요. 아, 이보시오. 잠깐. 무슨 일이십니까? 아, 예. 코라스에 있는 아가씨 한 사람 만나려고요. 잠깐이면 됩니다. 아, 안 됩니다. 공연시간 이전에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요? 어, 코너. 이번 휴가 재미 좋았나 보죠? 그래. 재미 좋았지. 저 사람 뭐지? 에, 늘 있는 일이죠. 이곳 아가씨 만난다나요? 다만 지금 좀 쉬지. 예. 몇 번 얘기 알아듣겠어? 예, 알겠습니다. 이봐요! 이 방값은 얼마라겠죠? 스타크 형사요? 네. 런 블리스요. 아, 경감님 반갑습니다. 좀 알아봤습니까? 당신 전화를 받고 버스 회사와 항공사에 알아봤습니다. 에, 동생은 LA행 비행기표를 샀는데 타진 않았어요. 김 파커란 여자도 예약은 하고 안 탔고. 아, 그렇다고 꼭 무슨 사고가 있는 건 아니죠. LA라면 자동차로 가도 6시간이고 차로 더 타고 갈 수도 있어요. 그 말을 제가 믿기 생겼습니까? LA에 갈 만한 데가 없다면 믿기 어렵겠죠. 실종자로 수배해볼까요? 아니요, 아직은. 같이 있던 애슐리 월터즈라는 아가씨의 거처를 알 수 있을까요? 아, 그건 어려운데요. 카지노의 직원 주소는 비밀로 하거든. 경감님, 전 경찰관입니다. 하지만 공무로 온 건 아니지 않소. 이것 규칙은 생각보다 좀 엄격한 편이요. 여기선 평범한 일반이니까 그 점은 명심해 주시오. 노력하죠. 하지만 아가씨 두 사람이 잘못된 것 같아서 하는 소리입니다. 검시관한테도 벌써 알아봤는데 그 점은 걱정 마시오. 그래요? 숙소가 어디죠? 연락할 게 있으면 알리게. 미라지 모텔이요. 이거 라스베가스? 좀 떨어졌죠. 아주 쌉니다. 하루 75달러가 싸다는 말이요. 바로 여기 이쪽이 호텔을 증축할 자리입니다. 어, 코너 들어와. 한잔하자. 그래요? 좋죠. 휴가는 어땠어? 좋았나? 그럼요. 더구나 유급 휴가인데 좋다뿐입니까? 수고했으니까
잘하면 더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지. 우리 회사 산하의 카지노 경비부서에 간부 자리가 하나 곧 나게 돼. 자네 이름이 거론돼 있거든.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님. 다 회사를 위한 거야. 그건 그렇고 그 바에서 김 파커의 사진들 말이야. 자네가 들어오길 기다렸어. 빠뜨리는 게 없대, 분명히. 그래서 다 태워. 자, 물론 전 건축기사는 아니지만은 이 증축할 신관은 경쟁 입찰로 하는 게 좋겠죠. 그래야 예상액이 초과되지 않습니다. 기공식은 한 달 안에 할 수 있을 겁니다. 제 직원이 나서서 하겠습니다만 사장님은... 뭐 잘못됐나? 아닙니다. 그냥 저라니. 예, 저... 뭘 꿈을 그리고 있어? 말해봐. 사진이 한 장 더 있었죠. 세 아가씨가 같이 찍은 흑인 그리 중요한 사진도 아닙니다. 그날 밤의 사진은 모두 다 중요해. 조금만 허점이 있어도 위험하다는 걸 모르고 있나? 세계의 카지노 매입에는 빈틈이 있어서는 안 돼. 하루나 이틀 여유를 주시죠. 어디 있는지 알만합니다. 이봐, 이 일이 자네한테 힘겨운 일이라면 시카고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시킬 수도 있어. 그 사람들 유능해. 그 사진은 제가 찾아내겠습니다. 말썽이 생길 것 같다니만 이건 이만저만한 게 아니야. 한두 번만 더 잡으면 애슐리를 떠들고 갈 수가 있어. 널 따른 우리 목장으로 말이야. 맨발로 아기를 키우게 하려고요? 아니지, 구두를 사줄 건데. 저 아가씨 이번엔 잘 줘요. 교대 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한 시간에 평균 70분 이상 판을 돌렸는데요. 좋았어. 2, 3일 뒤에 만나요. 네? 난 갑니다. 아, 애슐리 교대하지. 안녕하십니까? 아, 애슐리, 커피 한잔 같이 하지? 어, 회사 기정사 안 돼요. 아, 그럼 언제 비번 날 저녁은 어때요? 샌드위치 안 해요. 제 생활에 치시죠.
애슐리에선 애슐리 윌 찾으라고. 레드 대차드가 오사상구 번지에 살아요. 지금 누군가 저희 아파트에 침입하려고 했어요. 아니요, 잘 보지는 못했어요. 머리 윗부분밖에 못 봤어요. 창문으로 들여오고 하는 거를. 아니요, 가져간 것은 없어요. 내일요? 아니, 그럼 얼마나 있어야 이 지역을 순찰하게 되나요? 지금요? 네, 알았어요. 네, 그래주시면 조금 안심할 수가 있겠어요. 네, 수고하세요. 이봐요, 이건 제가 맡았어요. 30분 전부터 손잡이 올리고 미안합니다. 다 하신 줄 알고. 아까부터 수상 적절하니 나이든 사람이다 얕잡아보고. 자,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해요. 제가 맞추면 25세트 내신 겁니다. 내가 맡은 기계는 손대지 말아요. 늦었잖아. 죄송합니다. 잘 지켜. 아, 경찰이요. 코라스에 가요. 허리 좀 들어줄게 있어. 급한 일이요. 가자, 모두. 처음부터 다시. 아니야. 정말 왜들 이래, 에? 자, 안 그래요? 난 지금 새로운 작품을 하나 가미시키려고 하는데 간단한 스텝이죠. 차라리 돌고래를 훈련시키는 게 낫지. 뭐죠? 아, 난 경찰인데요. 경찰이라고? 대단하시오. 누굴 잡으려고 왔소? 내가 끌어내줄까요? 그렇지 않아도 잡혀간 단원들이 많은데. 로라 스타크가 어디 있는지 누구 아는 사람 없어요? 내 동생인데요. 로라? 아주 재주꾼을 동생으로 두셨군. 로라가 없어서 유감이요. 그래라면 지금 이걸 멋지게 해낼 텐데. 게임도 그렇고.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까? 어느 제작자한테 홀려가지고 배역 에이전트요. NSTV 에이전시라고 한다나 뭐 구름을 잡으러 간 거죠. 뭐 그럴 겁니다. 로스앤젤레스? 그럼 애슐리 워터즈는요? 그 애도 그만뒀어요. 나도 실망이 큽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들이지? 딜크씨 죄송합니다. 자 이봐, 이번은 나주 보내주지. 조용하게. 난 스타크라고. 강력제 경사요. 스타크 반장. 난 수염들이 고약해. 그리고 이곳 라스베가스보다 더 싫은 게 있다면 경찰처럼 제복을 입은 엉터리 경비원들이야. 잠자리 비켜. 민트에 가보세요. 거기 가면 애슐리가 있어요. 거기서 블랙잭 딜러 노릇을해요. 고마워요. 자자 모두 처음부터 다시. 연금보다 나은데? 쌀 때만 그렇죠. 계속해요. 난 지금 급발이 날 것 같은데. 돈을 대세요. 돈을 대세요. 애슐리 월터지? 잠깐만요. 필. 이번 의자가 제 앞에 되돌아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손을 좀 보세요. 시계도 제가 본 시계고요. 덤. 아니 벌써 휴식 시간이야? 경비과에 연락했습니까?
아니 왜 그래요? 아, 자 이리 와요. 네, 이리 오시죠. 조용히. 그게 좋아요. 자 인수해 가시오. 네, 자 갑시다. 복도에 가면 담배 자판기가 있어요. 담배 안 피어요. 설마 저게 무슨 혐의가 있는 건 아닐 테죠. 일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検사들 중에서는 일을 그렇게 쉽게 하시나? 이 점을 어떻게 설명하겠어? 애슐리 월터즈 아파트에 침입하려던 자가 있음. 집까지 미행을 했는데 그중 하나가 당신의 시계를 비롯해서 야구방망이에 맞은 왼손의 상처까지 당신의 행색과 맞아떨어져요. 그 아가씨 혼동했지. 어디 그 주소나 좀 봅시다. 전에도 말했지만 딜러의 주소는 비밀이라니까. 특히 당신 경우에. 경감님, 로라와 김 파커를 고용한다는 LA에 있는 에이전시에 연락을 해봤는데요. 둘이 다 안 왔대. 그럼 실종자 명단에 올려서 찾아보도록 하리다. 네, 좋아요. 저쪽으로 가십시오. 아, 이제 또 어디 가려고? 모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발길 타는 대로 간다는. 위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아보고 있어요. 시중에 정보망을 통해서 말이요. 여긴 사람들이 반 이상 선글라스를 꼈는데 누굴 믿는단 말입니까? 여기 온 지 하루 만에 한 카지노에선 쫓겨나고 또 한 군데선 체포되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당신 어떻게 되는지 알겠소? 애슐리 월터즈의 주소만 알려주시면 이런 귀찮은 일도 없을 텐데요. 어디 잘 해보시오, 반장. 다니엘 형사와 맥클레어 형사 서장실에서 찾습니다. 다니엘 형사와 맥클레어 형사 서장실에서 찾습니다. 들어오세요. 코너, 안녕하세요. 잘 있었어? 오랜만인데요. 잘 지냈어요? 그럼, 잘 지냈지. 지금 일 나가야 할 시간이라서 들어오라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사실은 김 파커가 내게 줄 봉투가 하나 있을 텐데 못 봤나 해서. 그런 거 좀 못 봤는데요. 내 사무실로 보내기로 돼 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눈에 띄면은 전화드릴게요. 아, 그래 고마워요. 네. 잘 있어요. 네. 신분증이나 아니면 면허증을 보여주시죠. 내가 뭐 과속이라도 했다는 거요? 무단의 횡단이요. 무단의 횡단. 경찰서에서 온 경찰관이요. 같은 경찰길인데 좀 봐주시오. 경찰관을 하도 많이 만나서 말입니다. 잘 아실 텐데요. 네바다주의 고속도로 순찰 때는 보행자 교통 위반이라 잡아요? 그래요. 주의 간선도로에서 위반했으니까. 더구나 그 태도도 불합격이요. 50달러는? 캔사스 주에서는 아마 우리하고는 좀 다르게 하나 보죠. 그래요. 무단 횡단 아무리 복잡한 지점에서 해도 50달러 미만이니까. 안녕히 가십시오, 선생님. 안녕하지 못해 대리. 그래 좋아. 그 사람을 쓸 수 있다 이거군. 아, 문제 없어. 이봐 테디, 이번에도 그 친구 말썽 피면 곤란해. 어? 내 말 알아? 아하. 빈둥거리는 필요 없어. 그래 좋았어. 화요일. 아니 무슨 마술사요? 노크도 없이 뭐죠? 예, 노크 살짝 해서 강력계 스타크 반장이요. 리 보거리요. 살짝이라 하긴 지난 친구들은. 아니 저 신분증 좀 자세히 봅시다. 캔사스 곡창지대에서 오셨군. 좋아요. 내 동생이 당신이 관계하는 코라 세실이었죠. 로라 스타크라고. 그래요. 예, 로라 생각납니다. 귀엽고 성실하고 성실성은 중요한 건데 요새 세상은 아주 드문 거죠. 동생은 김 파커와 같이 LA에 간다고 떠났다는데 거긴 나타나지 않았어요. 김 파커라면 잠자리에 관한하는 끄떡없는 아가씨니까. 무슨 뜻이요? 김 파커는 뭐랄까 딴전도 부를 줄 아는 아가씨라 이런 얘기죠. 가만. 예, 이봐요. 나야 뭐 압니까? 예. 그냥 뜬 소문이죠. 애슐리 월터스를 만나봐서 셋이 같이 살았는데. 이사 갔는데 집을 몰라요. 문제없어요. 어디 보자. 마지막 금년을 보낸 주소가 레드 데저트가 5439번지. 주소를 남한테나 이렇게 알려줍니까? 천만에요. 당신한테 좀 겁을 먹었죠. 난 로라가 김 파커와 어디 같이 간다는 걸 몰랐어요. 반장, 내가 한마디 할까요? 당신의 동생 솔직히 말해서 이런 데 있을 여자가 아니더라고요. 고맙소. 거의 잊지 않으리다.
여자들 소문 얻어내는 그 형사예요. 무슨 이해관계가 있지? 로라의 오빠래요. 강력기 반장이랍니다. 자네 약속한 시간이 거의 다 됐어. 숨을 크게 쉬어요. 공인이 비명 지르지 말고. 경찰에 있다는 카드에서 봤어요. 아, 어쩌죠. 큰 실수를 했어요. 아니, 괜찮아요. 내가 알고 싶은 건 LA에 갔다는 로라의 연락처예요. 전 몰라요. 소식이 없었거든요. 오지도 않을 거고요. 왜? 그동안 같은 집에서 지낸 사람이 10명도 더 되는데 카드라도 보내온 친구 둘뿐이었어요. 그래요? 그럼 로라와는 별로 가깝지 않았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아주 친했죠. 로라가 오빠를 사랑한다는 것도 알고 또 라스베가스가 사람 살 것이 못 된다면서 고향에 들어와서 대학에 다니라고 한 말씀도 제가 할 정도니까요. 그게 잘못된 말이요? 아니요. 로라가 잘못된 걸로 여기신 게죠. 아가씨가 사는 아파트에 침입을 했던 사람이 있다고 했죠? 그중 하나는 꼭 선생님 같았어요. 그래요? 시계도 같은 걸로 찾고요. 그 사람 똑똑히 봤어요? 아니요. 어두워서 야구 방망이로 때리는 데만 신경이 쓰였어요. 위치 다 가봤어? 아니요. 경찰 말이 그자는 집에까지 미행했다면서요? 자동차로. 네, 픽업트럭인데 지난 회색에다가 차꼭대기엔 라이트가 번쩍거렸고요. 번호 봤나요? 아니요, 번호는 못 봤어요. 앞 유리창은 검게 착색을 했네요. 검은 유리창이라. 네. 김파카라는 아가씨는 근무가 끝나면 남자들과 놀아났다고 하는데 그런 남자 알아요? 무슨 말씀이죠? 그냥 코러스거렸듯이요. 네, 저도 그렇고 로라도 그랬어요. 그럼 행실이 나빠야 하나요? 그렇다고 안 했어요. 그 말이 그 말이죠. 가만, 이봐요. 이봐요. 이거 사실은 침입하려던 그 일당이 또 올지도 몰라서 그래요. 어디 가서 얘기 좀 합시다. 싫어요. 저리 비켜요. 이게 무슨 꼴이람? 아니, 이봐요. 이렇게 그냥 놓고 가면 어떻게 해요? 왜 이 모양이지? 햇빛이 그렇게도 부신가? 그래서 밤에만 나다녀? 어디 날 쳐보시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43호실의 스타크요. 지금 전화 왔었죠? 예, 목소리가 어떻던가요? 예, 목동이냐 뉴욕 사람이냐 장사치냐 뭐 그런 거 말이요. 예. 네, 됐어요. 오니까 그렇잖아. 조금 밝아. 저리 가. 자, 어디부터 뒤져보지? 사진 누른데 봐야지. 앨범이라. 알았어. 난 이쪽을 볼게. 그래. 넌 2층을 살펴봐.
이리 와. 같이 온 친구 불러. 그건 안 돼. 머리에 구멍을 내줄 텐데. 샘, 이리 올라와봐. 좀 조용히 해, 디노. 뭐가 있는데 그래? 이리 와, 샘. 우리 얘기 좀 할 게 있어. 자, 저 와서. 난간에 기대서. 똑같이 해. 뭐냐, 그렇게 나오길 바랬다. 누군 안 그래? 청든 사람에게 그렇게 대드는 일은 많지 않은 일이지. 대체 왜 때리는 거야? 내 코야. 가택 침입범을 신고합니다. 하나가 아니라 둘이요. 레드 데저트가 5439번지. 지금 총을 겨누고 있어요. 난 스타크 반장이라고 합니다. 휴가로 여기 와 있는 경찰관입니다. 자, 일어나. 맨캡! 자, 손 뒤로 올려. 야, 이러지 말아요. 가. 갑니다. 가요. 빨리 가. 카펫에 피 흘리지 마. 앉아. 뒤는 이제 나란히. 아파. 라스베가스가 겨우 이 정도야? 어디 장만 좀 쳐볼까? 내가 몇 가지 물어보는 게임. 그 질문에 대답만 하면 돼. 대답이 제대로 맞으면 말이다. 맹세코 너희들 머리를 벽에다 부수진 않을 테니까 말이야. 대신 대답이 틀리는 경우에는 다시는 이런 게임을 해볼 기회가 없어질 테니까 그렇게 알아. 첫 번째 질문. 찾고 있는 게 뭐야? 사진을 찾고 있었어요. 사진이라? 이번엔 너 어떤 사진이야? 우린 몰라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 사진이 아니 그냥 사진이에요. 아무거나요. 아무거나. 예. 다음 질문. 왜? 들어오시오. 안장가세. 괜찮아요. 캔자스에서 온 경찰관이요. 휴가 중인? 무기 뺏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법을 어기는 사람이 있게 잡아들이는 겁니다. 혼자서요. 어떻게 빨리 도우셨군요. 아, 이 지역에 나왔다가 차에서 무전으로 당신이 신고하는 걸 들었지. 당신은 알 수 없군. 그래. 두 번이나 걸려들었는데 세 번째는 또 이게 뭐예요? 아하, 무단횡단으로 딱지된 건 모르시나 보죠? 난 훔친 거 없습니다. 대단한 건 아니지. 유리 자르는 거죠. 좋아, 서로 예능해. 아니, 무슨 일이에요? 이게 뭐예요? 애슐리, 이걸 좀 보시오. 아니, 지 아파트에 웬일이죠? 증거물 두 가지. 자, 방망이로 때린 게 어느 손이요? 좋은 시계인데 그래, 쌤. 지금 이 시간 잘 봐도 유치장에 들어가는 시간이야. 그래, 어디 두고 봅시다, 스타크. 그 코치를 나 잘해, 응? 그래, 나중에 만나실까? 도둑이면 대체 며칠이나 들어온 거죠? 지금 그 두 사람이요. 불안하다고 나한테 지켜달라고 한 거 잘했어요. 주위에서 시끄럽다고 불평도 없으니 다행이고. 여긴 어떻게 들어왔어요? 허락한 게 아니고요. 애슐리, 지금 난 구속되면 곤란해요. 역시 그렇군. 갑시다, 스타크. 당신도 지금 그자들과 같이 들어가야겠어. 저 경감님, 집을 봐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열쇠를 잊고 못 줬거든요. 그래요. 열쇠를 못 받았죠. 자꾸 그러면 곤란해. 나도 내 한도는 압니다. 내게도 한도가 있지. 당신 총 내게 맡겨. 농담이시겠죠? 그런 건 농담 안 해. 2, 3일 뒤엔 돌려주지. 당신 내 경찰서 인원하고 나서. 또 여기에도 뭔가 갖고 있었지? 이 음료수 말입니까? 지금 그 녀석들은 내일이면 풀려날 텐데 난 어쩌란 말이오? 계란을 가지고 싸울까요? 그러고 보니 고마워요.
알아주니 다행이요. 고마워요. 마시겠소? 이제 보니 술 때문에 이혼하신 모양이죠? 고맙다는 표현도 가지각색이군 그래. 나가시면서 문 좀 잠가주세요. 어쨌거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기쁩니다. 우리의 직업에선 고맙다는 소리를 듣기 힘든 법이니까. 그러나 당신은 왜 결혼을 하지 않았죠? 예, 애슐리 공주님. 내가 이혼한 걸 어떻게 알아? 나는 캔사스에선 길 잃은 천놈, 총은 또 하나 여기 있는가? 나는 길 잃은 낯 캔사스의 천놈, 캔사스 대학의 시골뜨기. 남편이란 훌륭해봤자 고생만 시키는 존재예요. 그래서 전 혼자 살고 있어요. 어쩌면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그 점은 거의 틀림없어요. 벽장에 있어요. 걱정 마세요. 당신 몸을 어떻게 하진 않았으니까요. 바지를 좀 벗겨본 모양이지? 술 취한? 네, 그래요. 아버지가 술을 많이 마셨죠. 저희 전 남편도 그랬고. 결혼은 어떻게 되시겠어요? 한 쪽만 고울까요? 내가 이혼 경력이 있다고 어떻게 단정하죠? 경찰관이시죠? 그리고 술을 마시고요. 두 가지 다 인정합니다. 양말도 짝짝이던데요? 가방 속에 많은 짝이 있을 거예요. 어제는 누구 허락 맞고 여기서 주무셨죠? 술에 취한 채 내가 밖으로 나가면 사람들이 불안해할까 봐 그랬죠. 이봐요, 애슐리. 어제 침입했던 그 녀석들은 보석이나 돈을 노렸던 게 아니에요. 거긴 제 자리예요. 그들이 노린 건 사진이요. 사진이요? 어떤 사진을요? 나도 모르죠. 집에 어떤 사진이 있는데요. 당신이 추측하는 그런 사진은 없어요. 가족 사진이랑 스냅 사진 뭐 그런 것들 뿐이에요. 로라나 김 파커와 무슨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자기 것들은 다 가지고 왔나요? 아니요. 김 파커가 보관 하문을 했는데 어느 보관함인지 모르겠어요. 베이컨 맛 어때요? 꽤 맛있는데요. 코러스갈의 솜씨치군? 이 혼녀의 솜씨치군. 로라에게도 그런 걸 바랬죠? 네? 결혼해서 애들을 낳고 은행 빚으로라도 교회에 멋진 집을 짓고. 꼭 그런 건 아니지. 그건 우리 아버지의 소망이었죠. 그래도 로라는 오빠를 사랑했어요. 그것도 많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거구에다가 성격마저 거친 분이 어떻게 얌전한 이름을 가졌죠? 이름을 붙일 때는 내가 작았을 테니까. 또 귀여웠을 거고. 그런데요? 조금 전 보관함 문을 하셨는데 내가 로라에게 어머니가 남긴 장신구를 보낸 게 있어요. 알아요? 있다면 아마 보관함에 있을 거예요. 저와 같은 은행이에요. 어느 은행이죠? 스타크 양이 직접 오셔서 뭐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빠라고 해도 규정상 안 됩니다. 게다가 전 경찰관이오만. 배지는 참 멋지군요. 하지만 우리 은행으로서는 선생님 요구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동생 되시는 분이 직접 오시거나. 글쎄, 동생은 실종됐다장서. 아니면 법원의 명령이 있어야만 합니다. 보관함의 내용물만 보자는 겁니다. 뭘 가져간다는 게 아니고 말이에요. 동생이 위험한 것 같아서 단서를 잡자는 겁니다. 은행의 규정을 어기면 위험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됐습니다. 어제 동생을 찾게 되면 보관함 이용료가 체납되어 있다는 건 알려주십시오. 보관함 이용료는 싼 게 아니죠. 누구든 일단 보관함을 사용한다면 사용료는 당연히 물어야겠죠. 수석 부행장을 만나봐야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스타크 씨.
에, 법원의 지시 없이는 열어주지 말라고 제게 말한 분이 바로 그 사람인데요. 저, 그 정도 말씀하셨으면은. 내 말씀을 좀 들어보실까, 시모 씨. 그래, 법원의 명령을 떼어오리다. 어디 잘해보시오. 크리스마스 때 카드 보낼 사람도 많지 않겠어요? 판사한테 들어갑시다. 판사한테도 겁줄 거예요? 아니, 무작정 여기서 선인장 구역만 하고 있으라고? 그 친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지. 우리도 뾰족한 수가 없는데 그 친구가 뭘 알아? 우리처럼 보석 중이진 않으니까. 이봐요. 여기 경치는 정말 일품인데요. 자, 보시죠. 자, 봐요. 이거 얼마나 장관이야. 가자. 보세요. 인생은 이래서 좋은 거죠. 도대체 당신 왜 그래? 뭐라는 제 여동생입니다. 제가 경찰 초년병일 때 다른 가족은 사고로 모두 사망하고 전 그 어린 걸 제 손으로 키웠습니다. 제가는 착하게 키웠습니다. 그는 마치 강아지처럼 어디든 절 따라다녔고요. 음식 솜씨도 꽤 익히면서 제가 하도 엉망이니 그럴 수밖에요. 킬러 라사냐며 스파게티 파이며 닭고기 크로켓이 스파게티 파이? 예. 있죠. 왜 그 먹다 남은 스파게티를 통에다 넣어가지고 밤새 냉동을 시켰다가 꺼내서 오븐에 넣어 구우면은 바삭바삭하게 되죠. 접시에 담아서 먹어요. 맛있어요. 그래요? 네. 동생하고 살면서 대우는 안 했나요? 아니요. 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될 때까지 생활이 재밌었거든요. 동생이 든 축구부도 지도하고 또 하기 위해서 동생이 춤추는 것도 구경하고. 동생은 그래서 라스베가스로 오게 됐나요? 추며? 예. 일이 엉뚱하게 됐죠. 여기 사정을 잘 안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말입니다. 전 캔사스대학에 입학을 시켰는데 동생이 막무가내니 집을 나가더군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보다는 동생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소식을 알 수 없으니 아무래도 어쩜 이미 늦었는지도 몰라요. 신청인의 정상으로 봐서 동생을 찾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편리를 봐줄 수 있을 거예요. 법규 한도 내에서예요. 감사합니다, 판사님. 감동하셨나 봐. 네, 진짜 눈물 같은데요? 그래요. 이젠 당신이 좋아하는 그 은행 사람한테 가야죠? 아, 그 전에 블리스 경감한테 어제 아파트에 침입했던 그 친구들한테서 뭘 알아내는지 물어봐야죠. 스타크 반장에 대해 블리스 경감 부탁합니다. 그래요? 어디죠? 갑시다. 노란색 시골의 승용차 1643번 메토드 2가 모든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도난 차량. 사망한 지 6시간 미만인 걸로 추정되는데. 보석금은 누가 냈죠? 클러스터먼이라는 금융업자인데 그 사람이야 말을 하나요? 관자놀이의 22구경이라 빠르고 위생적이고 전문가군요. 이해가 안 돼요. 저를 노리던 사람들이 살해되다뇨.
이 자들을 고용했던 자가 자기의 정체가 드러날까봐 그랬겠지. 뭐라고 우리한테 불기라도 할까봐서 못볼걸 봐서 안 됐습니다. 이제 우린 같은 길을 가는 셈이니까 서로 정보를 교환합시다. 당신의 서장에게 조회를 해봤더니 거기서 검거율은 당신이 최고라고 합디다. 아, 그리고 2, 3일 내로 돌아오라고 하던데요. 경찰에 보고가 필요하면 알려주시오. 도와드릴 테니까요. 이제부터는 나나 블리스 경감에게 꼭 붙어 다니시오. 한 치도 떨어지면 안 된다는 뜻이오. 당신이 무슨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당신은 아직 무사한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로라는 죽은 거야. 하나라도 없어지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로라의 사진이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당신 것도요? 당신 것도 많이요? 이건 출생증명서고 그 보석인가? 아, 당신의 스킨 로션 냄새는 좋지만 꼭 이래야만 두겠소? 어, 미안합니다. 이건 축구시합에서 우승했을 때 사진이야. 이젠 보실 만큼 본 걸로 아는데요. 아, 시에모 씨, 이건 제가 갖고 오고 싶은데요. 이건 내가 동생과 마지막 헤어진 때의 사진인데 다시는... 예, 그건 가지고 가십시오. 아까는 아주 고약한 사람으로 알았지만 당신 좋은 분이에요. 언제 넣었죠? 그 통을 떨어뜨렸을 때 100달러 지폐로 1000달러가 더 되겠어요. 로라에게 이만한 돈이 어디서 났죠? 응? 트랜스 엘라이드 보관 회사 리오로우드 3300번지 어딘지 알아요? 알 것 같아요. 김 파커의 열쇠가 왜 로라의 통에 들어있을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또 아무것도 묻지 않는 친한 친구의 보관함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곳이 아니겠소? 오늘 밤 그 회사에 들어가 봅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회사에는 경비견이 있는 데다가 탐장도 높고 무장 경비원들이 있어요. 걔가? 네, 탐도 높고 무장한 경비원도 있고요. 경비견? 이유는 모르지만 여기 온 게 전 마음에 안 들어요. 차 문이나 잠그고 있어요, 올 때까지. 못 돌아오면은요? 여기 사람들은 경찰을 해쳐요. 알아둬요. 내 혈액형은 O형 네가티브야.
어디 나도 맥주 한잔 마셔볼까 하는데. 이봐, 경찰관 삐지 하나에 얼마 주겠어? 눈치 하나 빨라서 조금 그래. 안녕하시오. 난 형사인데. 그런데 술을 마시러 왔다고? 이 지방 경찰이 아니고 위치타에서 왔지. 캔사스주. 개인 용무로 왔는데 빨간 알약을 사고 싶어서. 우리 무슨 약사로 하네? 나 친구 때문에 약을 구해야 돼. 이건 위법인데. 아하. 통제약품인데 무슨 말을 하고 있지? 이러지 위치타 양반. 여기 우리 친구 라이노를 때려눕혀봐. 그럼 누군가 그 약을 구해줄지도 모르니까. 라이노? 너한테 경찰관 하나 즐겨주래. 좋아. 약 구하러 온 위치타 선생이 우리 코뿔소와 씨름을 하게 됐는걸? 레슬링에 크로코로망이 있지. 올림픽에서 하는. 그러니까 주먹은 안 돼. 의자를 던져도 안 되고. 코뿔소에 귀 물면 안 돼. 시작해. 자, 자, 나가자. 자, 붙잡아. 힘내라고. 야. 가만, 가만 있어봐. 라이노, 조심해, 조심해. 저 이제 내려도 돼요? 그 녀석 기온 하나 원자폭탄 이상인걸? 피가 나잖아요? 그래도 착한 면도 있는데 그래. 달라는 약은 주었어. 그런 약이 필요하다면 제가 구해드릴 수도 있잖아요. 약효가 나타날 거예요. 루라의 오빠란 걸 알고부터 한번 뽀뽀해드리고 싶었어요. 제 마음에 들 거라고 늘 루라가 말했어요.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요.
자, 데이지, 네가 먹어. 먹이 먹을 시간이야. 아이, 아이 누구야? 서, 거기 서, 안 되면 쏜다. 정비견 이름이 베이지라나? 총소리가 나서 얼마나 놀라는지 아세요? 아프겠어요. 첫째만은 이제 소름이 끼쳐요. 데이비 존슨, 캔사스주 뉴턴의 코튼우드가 8,350. 이 사람 알아요? 몰라요. 제임스 데이비스, 뉴멕시코주의 알바커키, 이 사람은? 몰라요. 이 사진에 로라가 없는 게 다행이구만. 김 파커와는 2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이런 걸 몰랐단 말이요? 거야 딴전을 부리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런 줄은 몰랐어요. 김이 사진으로 협박하고 있었다고 장담할 순 없어요. 사진마다 뒤에는 그 사람이 주소가 적혀있어. 날짜까지. 남자들은 한결같이 유부남으로 쉬쉬하는 타입이고, 이런 상태라면 위협주의 쪽지 한 장만 보내도 입막음으로 돈이라. 김 파커는 다른 애들보다 좋은 옷에 외식도 많은 편이었지만 고급 승용차나 비싼 모피 코트 같은 건 없었어요. 아주 야근 여자였으니까. 틀림없이 남자건 여자건 누군가와 같이 했을 거예요. 돈 많은 상대를 알아가지고 대주는 울고 먹을 상대를. 피곤하시겠어요? 주무세요. 잘 자요.
내가 왜 코레고라스? 아니에요. 제 자신의 일이에요. 말씀드려야겠어요. 이번 일과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낫게 했으니까. 로라와 김 파커가 LA로 간다던 그 2, 3일 전 일이에요. 우리 셋은 어느 호텔에 초대를 받았죠. 상대는 사업한다는 사람 셋이었고요. 상대라? 각자 $1,000씩 받았어요. 로라도? 로라로선 처음이었어요. 저도 그랬고요. 어제 그 봉투에 $100짜리 10장이 바로 그 돈이에요. 그래. 내가 처녀와 잠자리를 같이 한 건 아니었군. 전 더러워요. 제가 상대했던 사람은 톰이라고 시카고에서 부동산 개발업을 하고 있댔어요. 그리고 로라는 제프라는 사람이었고 킴은 톰을 원했지만 스탠이란 사람과 짝이 됐어요. 그래. 그래서 그게 어떤 관계예요? 관계가 있다면 그런 자리를 마련한 게 엘 코너라는 사람이라서 말이에요. 코너? 김의 애인이란? 아니요. 그냥 아는 사이예요. 호텔에서 경비를 맡고 있어요. 우리가 공연을 끝내면 언제나 코너가 와서 기다려 있곤 했죠. 하여간 그날 저녁 파티 때 김은 카메라를 갖고 갔는데 그때 김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때 그 사진들이 김의 책상에는 없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먼저 본 코노가 저한테 찾아와서 김이 자기한테 두고 간 봉투가 없느냐고 물었어요. 파티에 가면서 카메라를 가져갔다? 누굴 협박하자는 거죠? 김은 늘 카메라를 갖고 다녔어요. 그날 저녁 로라와 같이 우리도 사진을 찍었는걸요. 그날 우리 모습이 멋져서 말이에요. 그때 김은 필름을 갈아 끼우고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 셋을 같이 찍어달라고 했어요. 작별하는 일종의 기념사진이었죠. 카메라에 필름이 있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이젠 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장까지 태워다 드리려다. 라인하트시요. 이반 스타크라고 전화드렸죠? 잠깐만요. 조이, 바에 있는 그 갈색머리 아가씨한테 잘 얘기해봐. 만약 싫다면 택시값 줘서 보내, 알았지? 무슨 일이요, 스타크씨? 엘 코너라고 여기서 근무하죠? 이번에 새로 감독이 되었죠. 잠깐만. 레즐리, 나 칩 라인하트인데 3번 대열에 그림자이가 있는 것 같아. 안경 낀 사람, 오른손. 그림자이가 뭐죠? 카드에 표시하는 사람. 귀나 머리카락에 특수한 액체를 발라가지고 카드에 슬쩍 붙이는데 특수한 안경을 끼면 보이죠. 네 번째 모니터에 있는 사람은 총을 가진 것 같은데요. 우리 직원이 오면 하여간 고맙소. 엘 코너가 어떻다고요? 만날 일이 있어서요. 만나도 정중하게 대하세요. 무슨 말이죠? 톰 햅턴이란 사람의 신복이니까. 햅턴? 부동산 개발업자요? 시카고에 한두 주일이 있으면 이 카지노와 또 다른 두어 군데가 그 사람 손에 들어가죠. 이 사업은 모르는 사람이지요. 코너와 해프턴이 어떻게 손이 닿았죠? 그건 모르죠. 단지 코너한테는 잘 보여야 한다는 소문밖엔. 아마 한 달 후엔 이 카지노는 코너의 소유가 될 거리요. 어디 가야만 합니까? 블랙잭 테이블 맨 끝에요. 제이콥, 6번 테이블의 여자 손님 카드를 잡는데 그 여자는 고의가 아니겠지만 다른 사람이 그 표시를 악용할까 봐. 그래, 보석을 잔뜩 걸친. 코너, 엘 코너, 맞죠? 내 이름은 파크 반장. 그럼 무슨 일이시오, 반장? 난 로라라는 내 동생을 찾는데요. 내 동생은 같은 집에 살던 여자와 친하죠. 김 파커라고. 김 파커? 그래요. 있지, 무용한. 그리고 사진사도 겸한다고 할까요? 그래요?
난 알 수 없는 일이고 몸매 하나는 알아줘야죠. 그 여자 어디가 만나죠? 로라와 같이 LA로 갔죠. 확실합니까? 예. 김을 마지막 본 게 언제죠? 그 호텔이요? 그런 얘기는 우리 나중에 할까요? 좋아요. 언제?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내가. 내 전화번호는 알고 있으니까 샘과 디노한테 알려줬잖소. 이젠 둘 다 죽었지만. 난 바쁜 사람이야. 할 일이 있어요. 건아, 써봅시다. 블루씨 카드 테이블로 왔어요. 블루씨 카드 테이블로 왔어요. 에바, 언제 돌아올 건가? 여긴 지금 날씨가 얼마나 좋은데 그래. 비가 작아마지 15cm라고 왔어. 네, 곧 갑니다. 회장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나 톰 햅터드라고 시카고에서 부동산 개발하러 가는 사람인데 전과 및 신원조회를 좀 해주십시오. 뭔가 지피는 데가 있습니다. 로라와 관계가 있는 일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 뭘 좀 찾아냈나? 동생은 죽었습니다. 아, 그래. 내가 알아보지. 조금 이따 다시 전화하게. 스타크. 네? 정말 안 됐어. 그렇습니다. 걱정이 안 됩니까? 아니, 돌아가서 일이나 해. 시카고에서 온 사람이 자네 대신 깨끗이 해줄 거야. 저 대신? 아가씨들 구한 건 당신이 아니오? 이미 협박으로 나왔으니 문제가 아닌가. 또 다른 사진 한 장. 제가 말했잖아요. 더구나 그 사진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파울이란 그 친구가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그 사진을 못 찾으면 다른 사람 손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에바, 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중이야. 아직이요? 5분이요. 작년에 둔지에서 춤추는 걸 본 것 같은데. 그래요? 거기 있었으니까요. 다리 못지않게 손도 예쁘시고. 아, 고마워요. 카드를 돌려야겠어요. 거시죠. 부탁드린 조회 해보셨습니까? 아, 했어. 공항에 출발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깨끗해. 도대체 왜 그래? 나중에 말씀드리죠. 나도 꼭 알아야 하네. 스타크. 동생 일은 나도 자네 못지않아. 네. 과장님, 고맙습니다. 다시 연락드리죠. 변한 미모에다 한창 나인데 참 안 됐어요. 뭐라고 했죠? 당신은 말해도 몰라. 일단 집에 가긴 가야 돼요. 옷도 갈아입고. 그리고 위험해요. 손짓감만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옷은 모텔로 가는 길에 사면 돼요. 아, 오늘 저녁 저와 같이 지내게요? 별 수 없으니까 자, 식사를 합시다. 포도주나 맥주 드시겠어요? 아니요. 그럼 칵테일은요? 됐어요. 아무 반응도 없으시니까. 뭐 말이요? 제 말을 듣고 말이에요. 호라스에서 왜 나왔죠? 주어진 어떤 여건에 순응하기보다는 생활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호텔에서 일은 제 인생 최대의 수치였어요. 믿으실지 모르지만. 그때 받은 $1,500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거예요. 아, 가만 가만. 1,500? 1,000달러라면서? 덤으로 더 받았어요. 덤이라? 1,500달러란 돈을 보지도 못한 거금으로 여기시는군요. 1,500달러를 손뜻 내놓는 사람이라면 그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 그걸 생각했어요. 네, 이 사람 맞아요. 그 사람 똑똑히 봤죠? 자꾸 이러실 거예요? 그럼 전 차라리 폴리스 경감의 보호를 받겠어요. 그 사람 드레이퍼가 로라의 상대였어요? 로라로서는 생전 처음이었어요. 처음이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왜 이렇게 수치스러워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의 남자들은 길거리에서 아무나구나 로라라면서. 한 번쯤 눈 감아줄 수 없어요, 네? 가만, 그보다 단 5분 동안만 집에 들린다는 게 뭐가 그렇게 위험해요? 단 5분이에요, 네? 일주일 입을 옷을 가져오려고 그래요. 대낮이에요.
5분이라고? 네. 5분이라, 단 5분이라고 했어? 사진 때문에 20분이 더 걸릴 테고. 날씨 좋은데. 어딜 가도 전 안전하지 못해요. 라스베가스를 떠나야겠어요. 그렇다고 해결되나? 어디로 가겠어? 복학을 하든가요. 하긴 배우는데는 나이가 상관없다니까. 당신 컴퓨터 공부를 하는 게 어때요? 적성이 그쪽에 맞는 것 같아요. 카드를 보는 센스하며 돈 계산하는 그 속도라든가. 칭찬이신가요? 아니면 제대로 타산적인 여자란 뜻인가요? 아니. 그야 누구에게나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죠. 고귀하신 이반 스타크 선생님은 뭘 하실 거고요? 평생을 민원용사로 보내실 건가요? 어때요? 내 적성이 그런데. 나 눈부시잖아요? 이쪽을 보실 때 눈부셔요. 당신에겐 자기 방어적인 면도 있어요. 공원 벤치에선 이러는 게 아니지. 이러다간 남북이 흉한 꼴이 될 텐데. 참 사진. 여기 사진 다정한 친구들 모습인데요. 스탠 로렌조. 헵터는 내주에 카지노 세 군데를 사들이야. 신드케이트가 되는 작업일까요? 그 사진을 그곳 라스베가스 경찰의 블리스 경감에게 넘겨줘. 이건 감정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야. 블리스가 전화했군요. 그래. 지금 자네는 이성을 잃었대. 그러다가 죽는데. 그럼 다음 주에 증언할 게 곤란하지. 검찰에서는 정신 초롱초롱한 단정한 형사의 증언을 기대하고 있어. 알겠나? 무슨 소린가? 술 냄새 나나 보라고요. 그럼 그러시죠. 하루 잘 보내십시오, 소장님. 현상소에 다시 가야겠어. 이거 여러 장 확대해달라 해야겠어. 왜요? 김 파커가 톰 해튼한테 협박을 해놓고는 약속한 사진을 다 꺼내주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김과 내 동생은 결국 죽었고, 김은 이 사진 뒤쪽에 로렌소 해튼이 들어있는 걸 미처 알지 못했거든. 내일 네바다주의 도박업자 사정회의가 열리는데 카지노 업주로서 해튼이 적합한지를 심사하거든. 해튼의 배후에 신드케이트의 거물이 있다는 흔적이 조금만 나타나도 사정회의에서는 해튼에게 업소 허가를 내주지 않아요. 이 사진 한 장에 10억 달러 거래가 망치게 되는 건가요? 이 사진하고 그 내용을 알게 된 사람 셋. 또 하나는 누구죠? 에이, 커너. 당신이 죽기 전에 만나려고 기다렸지. 왜? 무슨 고민이 있었어? 다 고민은 당신 고민이 크지. 뭔 모르는 여자 둘을 범죄 조직에다 대주고 바보처럼 공갈 협박을 해. 무슨 소리예요? 이 일은 김 파커가 저질렀어. 해턴한테 협박한 거예요. 난 김이 그런 걸 몰랐어. 넌 내 동생을 죽였어. 아니, 샘과 디노가 그랬어요. 누가 지시했지? 언니, 똑똑히 들어. 그게 누구야? 말해. 로라는 자기가 죽게 된 걸 알고 있었나? 대답해. 안 그러면 영영 보내주겠다. 자살한 것처럼 위장할 수도 있어. 그래서 로라의 한을 부를 거야. 제프 드레이프가 시켰어요. 공원 변호사? 예, 로렌조 신보로 와 있어요. 로렌조와 해톤이 사진에 같이 나와 있는 걸로 뭐 즐겁을 했습니다. 누가 디노는 누가 죽였지? 드레이프가 시카고에서 불러드렸어요. 파울이요. 전 일이 그렇게 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넌 사람 넷이 죽은 사연을 다 알고 있어. 내일 도박업자 사정회의가 있구라면 넌 찬밥이 돼. 검찰 측의 증인으로 나서지 않으면 내 말 알아들어? 언제쯤 저를 해칠까요? 아직은 살려두지 않은 측이 있을 거야. 당신은 무사할 것 같아?
두 개였는데. 그래요. 하나만 남았다? 예. 네. 사진이 하나 찍힌 거죠. 내게 그걸 빨리 줘야 당신이 위험하지가 않아. 그 총잡이 실수하는 법이 없어요. 그렇더군요. 이 권총이 났다면 그대로 관통했을 거예요. 그 사진을 주실까요? 내일 도박업자 사정이 돼요. 이봐요, 여긴 내 관할 구역이야. 내 동생은 어쩌고. 지금 전화 왔는데 당신과 아는 스타크라는 사람 총격사고래 병원에 갔다는데. 제 찾은 베개 이거 좀 치워주세요. 사장님 정말 고마워요. 아니 실례죠. 당신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을 전하자 총알처럼 여길 빠져나가던데 그리고는 못 봤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주시오. 경찰에 전화해서 분리수 경감을 찾아요. 내가 사진을 찾으러 갔다고 하세요. 분리수 경감 알겠죠? 그래요. 저쪽에 31번 도로에서 좀 떨어진 곳에 말라버린 호수가 있어. 그 아가씨 바꿔주시오. 사진을 가져와. 아가씨는 안 돼. 아니 이봐요 끊지 말고. 나 혼자 갔다가 당신들한테 당하기 말이오. 거긴 무인지경이라 사람이 있으면 당신 눈에 띄어. 우리도 당신을 볼 수 있는 곳이고 야근수를 쓰면 아가씨 죽을 거야. 사진을 찾아가지고 가려면 시간도 걸리고 또 밤에는 갈 생각이 없어. 동틀 때 늦으면 안 돼. 내지면 안 된다는 말 알겠지? 않아도 정관님 부하들이 곧 알게 될 겁니다. 당신이 잘못된다면은? 피사체가 둘다 생기겠죠.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지금은 밤이야. 예, 혼잔데요. 어느 쪽이 바보인지 모르겠군. 캔사스 촌놈인걸. 남의 말을 잘 믿는 걸 보니. 여자부터 봅시다. 사진을 주실까? 풀어주시오. 사진은 가져왔겠지. 그래, 사진은 갖고 왔지. 잘 모르는지 알 수 없지만 이건 다이너마이트라고. 아차하면 이 일대가 깨끗이 넓고 멋진 축구장으로 변할걸. 당신 마음에 드는 거 그래. 그 배짱하며. 어디 그 다이너마이트 한번 보기나 합시다. 괜찮겠지? 아하, 물론이지. 아니, 왜 그래? 실험을 해봐야지. 꼼짝하면 저승길이야. 자, 총은 이리 주시고. 애슐리, 차에 타요.
마, 이 바보야! 다이너마이트를 차고 왔어! 우리 모두 죽어! 애슐리, 저기 버스로 가요. 올라타. 운전해. 괜찮아요?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시내로 들어가기 전에 잡아! 빨리! 속도 이번 낙지 안 됐으니까! 800대를 다 밟았어요! 위험 지역은 벗어난 셈이죠? 당신 운전이 걱정인데? 여기서 야영하고 갈까? 당장은 담배 한 대 피워야겠어. 그래, 나도 그래야겠어. 한 녀석 잡았군. 그래, 안녕하세요. 예, 수고했어. 결국 잘 뒤따라오셨군요. 당신이 좋아. 뭔가 통하는 데가 있거든. 사진은 어떻게 됐죠? 도박업자 사정위원회에 보냈지. 해터는 살인 혐의로 입건되니까 호텔 등 유흥업소를 사들일 순 없을 거야. 이놈이! 아, 말려, 말려! 빨리 말려! 들어! 하지 말아요! 아, 빨리 말려! 이러지 마! 아니야! 하지 말라니까! 아니라니까! 스타워크 다 끝난 일이에요! 이제는 어쩌죠? 위치타로 돌아가야지. 이번 주 재판 때 증언도 해야 되고. 애실들은? 대학에 등록할 거예요. 여기?
호텔 경영학과로선 우리나라 최고 가격이 있어요. 호텔을 경영하려고? 우선 하나로 시작했다가. 하긴 경영에 관한 거라면 뭐든 다 할 여자예요. 당신까지도요? 라스베가스에 오신다면 말이에요. 오히려 당신이 위치타로 오면. 위치타의 수치가 뭐라게요? 라스베가스에서 난 뭐라고? 싸우되 다른 걸로 싸워요. 차라리 맥주를 듭시다. 한 잔? 한 잔? 한 잔이라. 그리고 나서. 나선? 저녁 식사. 저녁 식사? 네, 그리고 슬슬. 그때 가봐야죠.